큐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럼 끝까지 올려서 내리고, 끝까지 올려서 내리고. 이런 연습을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한 분은 제가 설명하는 마세이가 그래도 조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점수가 뭐 한, 제 생각에 한 300 정도. 네. 그리고 손가락이 기신 분.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어려운 거는 좀 안 될 수는 있지만, 네, 뭐, 제가 말하는 예전에 옥각인데 요즘에는 이제 예각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타고 도는 마세이. 그 다음에 일명 백마세이도 세리로 몰고 가다가 이런 공. 네. 또 어떤 공. 뭐 그런 거를 제가 쓸 수 있는 마세이를 하나씩 쭉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마세이를 좋아하시는 분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저의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박수 치신 분 네 분밖에 없네. 서른 한 분은, 네, 눈팅 하시는 분이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쉽다라고 보는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일단은. 속으로 일접고를 깎여 있는데, 어이구, 인천일반님 안녕하세요. 네, 인천일반님이 좋아하시는 맛세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한번 쭉 쳐볼게요. 그리고 두께와 시침, 그 다음에 큐 각도 이런 거를 좀 설명하면서 천천히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네, 콤돈 사장님, 딴 데 유튜브 보다 오셨죠? 네, 현희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구장이 조금 시끄러워요. 좀 이쁘게 봐주시고. 제가 하는 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워도 이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먼저 구장보다는 조용할 거라고 봐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사 못해도 조금 이쁘게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 네. 벌써 엄지 누르셨대요. 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손 한번 눌러주세요. 자, 시청하신 분들이 마세이를 자주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공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저의 생각인데요. 숙으로 일접고를 100%로 하늘에서 이렇게 일접구를 내려봤을 때 여기가 빨간 점이에요. 지금부터는 휴대폰을 보신다면 쭉 벌려서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느낌상 이런 공도 이제 백마세라고 하는데요. 이 공은 무지 쉬운 공이에요. 근데 점수가 약한 분들은 이런 공조차도 못 맞춰요. 제가 700점까지도 이런 마세를 못 쳤다고 했어요. 모르면 못 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앉아서 딱 봤을 때요. 이 눈높이. 이게 지금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내 공으로 일접구를 딱 이렇게 눈높이로 앉아서 봤을 때 내 공의 중심에서 한 팁 정도 위를 치시면은 가장 좋은 방법. 자, 그래서 이게 중심에서 눈으로 쳐다봤다 이거예요. 눈높이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쳐다봤을 때 얼굴하고 속하고 이 정도를 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픈 브릿지로 이해를 시켜야 된다면 이만큼 올라와서 이만큼 들어간다. 그게 이 방법이에요. Q 각도는, 네, 얘는 50도도 되고요. 60도도 돼요.
80도 올라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예비 스트로크 없이 그냥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왜 예비 스트로크 없이 치시라고 하는지 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거기서 리듬이 깨져가지고 공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두께 설명은요,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100%. 100%의 중심에서 조금 위. 그게 앉아서 수구를 쳐다봤을 때, 예. 제가 지금 앉아서 보고 있거든요. 시청하시는 분들. 제가 두 팔을 이 덴박에다가 기대기면 이게 앉아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를 기억해뒀다가 일어나서 그 타점, 당점을 쭉 올렸다가 쭉 내리기만 하면은, 네. 지금처럼 공이 편안하게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못 치실 때는 공을 치고 이대로 뺀다. 아, 여기까지 설명하는 게 이 배치 제대로 설명하는 거다. 지금 이 설명 이해하신 분 1번 가자고요. 1번 눌러보세요. 1번. 자, 이렇게 한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배치는 이제 표시를 한번 해놓고요. 두 번째 배치는 수구로 일족구를 이렇게 멀리 넣는 게 아닌, 네. 공 하나 정도 떨어져 있는 배치에서, 제가 아카데미도 강사할 때 이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두 공의 중심에다가 쫙 올려놓고, 자,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있으면은 두 공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빼가지고, 자, 그게 이렇게 빼가지고 그대로 이 오른손만 바깥으로, 안쪽이 아니라 바깥으로 투팁 정도만 느낌상 바깥으로 민다. 이거 이해하신 분 숫자 2번 눌러주세요. 그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을 때 대략 한 85% 80% 정도를 치면서 9시 투팁 정도나 8시 반 느낌으로 원쿠션을 치는 방법이에요. 요 설명 이해하신 분만 2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빼가지고 치면은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을 알고 있다면 저절로 두께가 빠지는 이론. 자, 두 공에 센터에 올려놓고 빼서, 팔다리가 중심이 안 잡히네. 빼가지고 거기서 하나 둘,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 참, 손나무 사장님 절 받으세요. 네, 어휴, 소중한 후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이죠. 손나무 사장님이 소중한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밀어서 친다. 밀. 밀어서 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밀. 아니요. 고맙습니다. 손나무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빼가지고 하나, 둘 빼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치시면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계신 분들 깜먹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서 칠 때는 두께를 좀 빼가지고 좌측 9시 쪽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치게 되면요, 연마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럴 때는 8시 반, 8시 요 사이 투티 정도만 주고 바닥으로 쑥 밀기만 하면은 공이 와서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까딱까딱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점수 약하신 분들은. 자, 그럼 두 가지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는 뭐냐? 세 번째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그 방법이 이제 세 번째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공 하나 빠지면 70도고, 60도고, 50도고. 남이는 안 되는 공이라고 봤을 때, 예, 그래서 그동안 이런 배치, 저런 배치를 문제도 내고 맞춰보세요, 뭐 이런 말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가 이제 세 번째에 뭐 80도, 70도, 60도, 50도. 네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앞에 두 가지에 이것까지 따지면 몇 가지에? 총 여섯 가지라는 거죠? 이해하신 분 숫자 3번 눌러보세요. 네, 쌍방울 사장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지금 이 배치가 가장 어렵겠죠. 여섯 가지 중에 현재 이 배치가 제일 어렵고요. 여기 가서 있으면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은 그냥 큐만 회전만 주고 치면은 가서 이렇게 맞는 공이기 때문에 이건 쉽다 라고 제가 설명하면서 보여드린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일자에 있는 배치라는 거예요. 이때는 자 따져보면요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얇게 치면요 일반 분들은 공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작게는 15%에서 20% 사이에다가 지금 정도면 8시 반 느낌 하늘에서 땅으로 딱 봤을 때 여기에다가 80도 찍어치기라고 설명합니다. 80도 요거 이해하신 분 5번 눌러보세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일적구를 보고 치는 거예요. 그동안 설명한 거 다 일적구를 보고 치는 거예요. 수구를 보고 치시면 엉터리.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그래도 내가 이 자세를 내 몸을 들어가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옆구리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해서 오른발을 이렇게 든다. 그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게 맞든 안 맞든. 그리고 이 왼팔을 쭉 뻗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내민다. 네, 그런 생각하면서 자 이렇게 20% 해놓고 이 몸을 이렇게 빠져서 치면 안 되겠죠? 이만큼 올라와서 쳐야 되겠죠? 빠지게 되면은 공이 안 맞아요. 네, 이게 공이 안 맞기 때문에 다른 분들 뭐 맛세 설명하는 거하고 저하고 완전 달라요. 네. 그렇죠. 구독자분들 다른 분들 맛세 설명하는 거하고 저하고 다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는 라이브만 하는 사람이니까 잘 듣고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20% 정도를 이렇게 겹치는 걸로 봤을 때 큐선이 여기다. 근데 그게 세워서 갈 때는 두께감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족구를 이렇게 딱 겹치는 거 따져보고 그 다음에 올려서 내려서 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처럼 어떤 회전력이 이족구를 맞춰준다. 그러면 이 마세이도 뭐라고 저는 얘기하냐면 시네루발로 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명 회전 스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공을 이제 공 하나가 이제 빠졌어요. 그러면 70도. 그럼 들어가는 방법 또 이렇게 해서 또 시치면 이렇게 치시라는 거예요. 큐 각도만 얘가 70도. 네. 70도로 해서 좌측을 주고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좀 더 갔어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내려서 60도. 똑같아요. 두께나 뭐나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여준 거는, 네. 굳이 할 필요도 없죠. 얘를 더 내려서
50도로 회전만 주고 치면 가서 맞으니까 지금 수구가 1적구 맞고 2적구로 갈 때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조금 나왔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내 공하고 1적구하고 2적구가 이렇게 가깝게 붙어있는 느낌의 공. 이 공은 방법이 다르죠. 네. 얘는 이 노란 이미지 볼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 공이 1적구라고 보고 이 정도에 있는 공을 공 두 개 정도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쳐야 되는데 이때만 두 개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때만 느낌상 이 정도 치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하늘에서 땅으로 봤을 때 한 7시 정도에 얘는 80도 찍어치기예요. 왜냐면 아까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쳤을 때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공으로 얘를 쳐서 노란 공을 쳐서 자 보세요. 노란 공을 쳐서 이렇게 파고들게끔 자 근데 얘 보여줬으니까 다시 수구하고 요 첫 번째 있는 공하고는 그냥 손 하나 정도 떨어지거나 두 개 정도 떨어뜨려 놓고 연습을 해보세요. 손가락 두 개 정도.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얘는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 효과가 나온다. 7시. 네,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 네, 6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서 7시 당점을 내가 여기서 눌러서 주면은 지금처럼 편하게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양배추 사장님도 고맙습니다. 정동현 사장님, 안녕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어려운 거는 세 공이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게 아니라 네 공이 얘보다, 얘네들보다, 목적구보다 하나 정도 빠졌다. 이거는 난공. 네. 이건 저도 가끔 실수 나오는 공. 네. 방법은 알고 있지만 실수하는 공이에요. 그래서 구슬치기 사장님 잘 들어보세요. 이 공은 이 공에서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을 치시고 조금 이렇게 빼준다. 그것만 조금만 더 이해를 해보세요. 아까랑 느낌이 좀 똑같은 느낌인데 얘도 7시에다가 공을 들어서 이렇게 뒤로 뺀다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보면은 네 그리고 큐가 땅에까지 이렇게 닿았을 때 얘네들이 좀 편하게 된다. 현재까지 몇 가지인가요? 컴퓨터 사장님 지금까지 몇 가지의 맛을 보여드렸나요? 자 그다음 이제 공이 조금 멀리 있을 때 근데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 못 친다면 이런 식으로 더블로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이 도망가니까 안 좋죠? 맞추기도 힘들고 자 공이 이렇게 서 있어요. 네, 정동 사장님도 어서 오세요. 지금 배치 길이 오시로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공하고 여기쯤에 있는 공하고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 살짝 이렇게 걸터 앉아서 얘는 최소가 70도입니다. 70도. 70도에 8시 반 1적구 두께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두께에다가 여기쯤에 있는 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치시면 좋아요. 자, 한번 보세요. 아니, 그 순서는 기계가 한 거니까. 자, 올렸다가 내려서. 자, 지금 만약에 쿠션이 없었다면 안 맞겠죠? 네. 다시. 여기서 이렇게 치면은요, 불편하고, 올라타서 앉아서 가신다면은, 예, 편안하게 가서 맞을 수 있다. 요번엔, 거리 먼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서도 그동안 설명을 많이 해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공이 살짝 떨어졌어요. 한 5mm 안 되게. 이건 60도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맞아요. 이 쿠션 때문에. 자, 그러면 점점점 더 올라갔다고 치고, 네?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 여기가 60도니까 요건 70도고, 아, 요건 80도겠네?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죠. 60도면 일로 가니까 70도, 80도. 요 설명 이해 잘 됐다 그러면 7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Q각도도 얘 못 쳐도 얘도 70도가 좋을 것 같아요. 70도. 그리고 여기쯤에 있는 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올렸다가 이제 내리면서 들어가면은 이쁘게 맞는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어렵게 한번 놔보면 이 전천한자 난국인데요. 오늘 컨디션 안 좋으니까 이렇게만 놔볼게요. 여기서 얘가 없다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얘를 피해서 내공이 가다가 여기서 탁 꺾여갖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은 어떻게 치셔야 되느냐. 파워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예술구 치는 사람이 아니면 힘든 공이에요. 여기서 내가 내려 딱 찍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회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컨디션 안 좋으니까 안 되네.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 설명이, 예, 똑같은데? 아,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네. 오늘 컨디션 세모입니다, 세모. 네. 한 번만 더. 왜냐면, 좀 전에 제가 하는 멘트가 예술고마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렵다. 뭐 보는 거예요. 아, 이제 한번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아니야. 이거 박수 치면 안 돼. 이게 창피한 거야.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 공을 이렇게 놔두고, 네, 얘가 이쪽에 가서 있다 고 가정했을 때, 어, 이렇게 끌어서 가려고 했더니 얘가 잡혔어요. 어, 너 저, 여기 잘했다. 그럼 이럴 때도 70도 찍어치기로 치셔야 돼요. 세워서 밀어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 두께에다가 요 시침. 그 마스에는 큐 각도로 치는 거라고 했으니까 제가 저기 있다고 못 맞추는 게 아니라, 어, 여기 맞을 수도 있고요, 직접 맞을 수도 있고 투 쿠션으로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공을 보여드린다면 똑같습니다. 70도에 좌초 회전만 많이 주고 내가 여기서 밀어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다가 딱 꺾였으니까 지금 투쿠션이네. 예. 자, 그러면 지금 몇 가지예요? 현재까지 보여드리는 방법이. 그냥 뭐 대충 세워놓고, 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금방 여기서 친 거랑 얘랑 다를 게 없다.
여기서는 조금 가깝기 때문에 요령이 이렇게 똑같이 가는데 얘는 살짝 80도로 찍어 친다. 네. 요거 이해하신 분 8번 눌러보세요. 8번. 얘가 여기서 조금 나가면은 70도인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느낌이 80도 찍어 치기.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파김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쯤은 좋아요가 80개는 나왔겠죠? 컴퓨터 사장님? 좋아요 80개? 지금 현재 81명 보시니까 내가 보는 거 두 개 빼고. 자, 그래서 일적구를 꼭 맞춰야 되니까 이 두께에다가 이 시침이 예, 이 공을 맞으러 갈 수 있다. 근데 속도도 짜고 스피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불편해. 33개가 뭐예요? 한 50명가량이 안 눌러주는 거. 약 먹고 사니 어서오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잰다는 생각 그러면 조금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마스에를 치실 때는 80도에다가 얘를 꺾어서 이렇게 맞춰준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어려운 공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